우리 함께 기도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유가족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경곤 명예장로님, 우리 86세로 소촌되셨는데 우리 유가족들 오셨습니다. 김정수 권사님 외 가족들 오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유가족 대표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금번 소촌하신 고 김경자 권자 명예장로의 장남되는 김종윤입니다. 이번 아버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을 주관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영성 목사님, 위로와 격려로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인 되신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아버님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교회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신실한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소개시고요. 우리 합심해서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 김경곤 장로님, 이제 많은 아픔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곳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유가족들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 김경곤 장로님의 유가족 위에 위로의 주님께서 임하사 슬픔과 아픔 중에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오늘 이 밤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가족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참된 위로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가족이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영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죄인인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예단 삶을 통해 다시 나를 세우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예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여정의 의미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성취를 위하여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과 리더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맡은 임기 동안 민족의 단합과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하여 선교한국의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제1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미션 2020이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드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혼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사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극유의 제15차 세계 선교대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5차 중앙교회 세계선교대회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교대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깃발이 입장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깃발입니다. 선교대회기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중앙교회 방문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28개국 56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집중 선교 지역인 캄보디아의 3개의 교회, 몽골의 28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몽골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몽골 복음화협회 회장 얼렁 바야르 목사 부부. 몽골 복음화협회 총무 아마르 자르갈 목사. 몽골 지교회인 사랑의 말씀교회 오르트나상 전도사. 강바트 선교사 부부 및 두 아이들. 몽골 월드비전 기독교 교육 담당인 슈프리 치칙 자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중앙교회 캄보디아 파송 박승국 선교사. 이어서 쩐럭교회 담당 사역자 로터나 자매. 프렉단옥교회 담당 사역자 오스레이남 자매. 쪽브렉교회 성인 성경 공부 담당 사역자 피어리 자매. 프렉단옥교회 청소년 담당 사역자 하이소페아 형제. 이어서 쪽브렉교회 예배 담당 사역자 바라 형제. 이어서 파송협력선교국 깃발이 입장이 이어집니다. 입장할 때마다 모든 성도 기빈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입장합니다. 고인섭 선교사가 파송되어 사역 중입니다. 중국 입장합니다. 중국에는 파송선교사 김학원, 박광빈, 송희원, 이동경, 이은상, 또 협력선교사에서 고바울, 박광빈, 윤병호, 아비티킴, 김응세, 이상, 이세계, 김주환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이종석 선교사가 사역 중인 케냐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나탈리아 선교사가 사역 중인 카자흐스탄 입장합니다. 호주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호주에는 고선일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이어서 우성환 선교사가 사역 중인 터키 입장합니다. 러시아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김승환, 이승구, 나탈리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상구 선교사가 사역 중인 프랑스 입장합니다. 다음은 필리핀 입장입니다. 필리핀에는 김종태, 송용천, 정승아, 박상진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신건세 선교사가 사역 중인 이란입니다. 미얀마 입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이동 선교사님이 사역 중입니다. 다음은 베트남 입장합니다. 송미양, 이원상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알바니아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김종섭 선교사님이 사역 중입니다. 계속해서 키르키지스탄 입장합니다. 현재 이화평 선교사님께서 사역 중이십니다. 한정수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우크라이나 입장합니다. 민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A국 깃발이 입장합니다. 이제 Y국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이 사역 중이십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이건우, 빅터, 라자 선교사님이 사역 중이십니다. 멕시코 입장합니다. 안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사역 중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깃발이 입장합니다. 최기철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앙교회 집중선교국가인 캄보디아와 몽골의 지교회 입장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3개의 지교회, 몽골에는 28개의 지교회가 개척되어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지교회가 입장합니다. 박승국, 최강순, 김봉래 파송선교사와 김윤근, 정광수, 한대희, 송기훈, 민성기, 양준석 협력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캄보디아 프렉타농 교회 입장입니다. 이어서 쩐노 교회 입장합니다. 쫑프렉 교회 입장합니다. 쫑프렉 교회는 중앙교회 캄보디아 선교센터로 박승국, 최광순, 김봉래 선교사를 중심으로 현재인 리더를 통한 재생산을 통해 활발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입장하는 깃발은 중앙교회 몽골 지교회입니다. 몽골은 임경호 선교사와 함께 현지인 사역자 손두이, 프레우바트라, 나랑바타르, 윤랭, 책메드, 달레 자르갈 선교사를 중심으로 28개의 지교회가 활발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8개의 지교회 깃발이 입장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진리의 증거교회, 사랑의 말씀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영원한 믿음교회, 영원한 말씀교회, 구원의 생명교회, 생명의 길교회, 놀라운 말씀교회, 진리의 사랑교회, 구원의 말씀교회, 진리의 길교회, 구원의 진리교회, 삶의 지원자교회, 구원의 빛교회, 거룩한 말씀교회, 신실한 말씀교회, 은혜의 말씀교회, 영광의 면류관교회, 구원의 빛교회, 구원자의 말씀교회, 자비의 말씀교회, 진리의 믿음교회, 생명의 말씀교회, 찬양의 탑교회, 믿음의 말씀교회, 진리의 말씀교회, 빛의 중앙교회. 마지막으로 몽골 중앙 비전교회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기빈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15차 세계 선교대회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나를 하면 다 같이 보내소서 하시면 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연습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에만 있게 됩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제7자 CMT에서 선교 훈련 과정 오전부터 하루 내 강의가 있게 되는데 미리 신청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차 세계선교대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몽골과 캄보디아에 집중선교를 해왔고 현지인 가운데 사역자로 기름부어 세움받는 목사 안수식이 있게 됩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렸고 알려드렸지만 우리 강바트 선교사님 네 분의 목사 안수식이 지금 곧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 세움받는 귀한 목사님 모든 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국장을 담당하시는 유교 목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경과 보고와 강바터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바터 전사의 목사 안수시치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 복음화협회 소속이며 우리 중앙교회 지교인 빛을교회에서 주 2013년 3월 10일 기독교 한국 침례 중앙교회와 몽골 복음화협회에 강바트 전도사의 목사 시취를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중앙교회 미션 2020 선교 비전 성취와 몽골 복음화협회의 교회를 통한 몽골 복음화의 비전에 의거하여 동년 3월 15일 서류 심사 및 구두 시취를 한 결과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고로 금일 목사 안수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목사 안수 받으신 강바트 선교사님 네 분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른손을 들고 부부가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서약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바트 형제 내외는 신구약 66권이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를 좀 저 뒤에 들리도록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까? 아멘. 강바트 형제 내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목사의 직임을 맡기기 위해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강바트 형제 내외는 목사의 성직을 받고 본 직임을 범사에 성실하게 수행하여 모든 성도의 본이 되며 목양에 전념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오른손을 들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강바트 형제 내외가 목사로 내외를 목사로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가르침에 잘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돕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이제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두 분은 위로 목사님, 강바트 목사 안수 받는 형제만 올라오시고 네. 오늘 목사 안수하는 안수위원은 경기지방회 정경회장님 되시는 김재명 목사님, 또 경기지방회의 현재 시취위원장, 목사 시취위원장 되시는 김종훈 목사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몽골 복음주의협의회의 얼렁바야르 회장 목사님과 또 아마르 자르갈 목사님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만 목사 안수를 하면 혹여 몽골 내에서의 사역에도 어떤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두 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두 분 목사님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백경선 목사님, 유교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목사 안수를 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러 오신 우리 이재훈 목사님 제가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함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함께 안수 받으시는 우리 강바트 형제를 위해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로 안수받은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한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몽골 복음화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라. 아멘. 이제 몽골 복음화협회 회장 되시는 얼렁 바야르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 된 것을 공포하는 시간 것을. 그리스도 몽골 초등이 두들들 어들들 곧 몽골 이왕리 입슬에서 도가 옥다 감바틱 이측 후 아름순스의 일들 도슬은 파스트라 덤득스닉 동학드잖아. 공포, 몽골 복음화협회 목사연합회는 강바트 형제가 목사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바트 형제의 목사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 가운 성의 차기가 있고 이어서 변광석 지휘자님께서 하나님 앞에 축가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수패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몽골복음화협회 회장 되시는 얼렁바야르 목사님께서 몽골복음화협회에서 안수패를 드리고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패를 드리겠습니다. 파스터인 바틀람치 몽골인 파스터 아클치대 알바 노가르 허유증드루 도가 옥타감 바타닉 Монголын пастор ахлагчдын холбооноос Христийн бие дотор пастор мөн хэмээн тунхаглан энэхүү батламжийг олгов. Монголын пастор ахлагчдын холбоо 2013 оны 3 сарын 31-ний өдөр. Ансүчэн Мокса Тогу Кангбати Монгол Богмаёпэ Мокса Янапэнэн Ви сарами Христо Мом анэсо Мокса ансуул падатгие и ансүчэнэл суйхамнида. 2013년 3월 31일 몽골 복음화협회 목사 연합회 회장 얼렁 바야르. 이제 중앙교회에서 수여하는 목사 안수패를 정정합니다. 목사 안수패, 목사 강바트,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목양 일념으로 충성하시던 중 성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목사 안수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길 기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31일 기독교 한국신당의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과 격려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우리 강바트 목사님 네 분이 몽골 울란바타르의 사역을 통해서 몽골의 제2의 빌리킴 같은 귀한 역사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집중 선교 지역인 캄보디아와 몽골의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먼저 김재명 목사님 축하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은 김종원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활한 몽고 대지 위에 300만 되는 몽고 인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땅에서 선구자의 삶 속에 살아간다는 그 삶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렵든지 힘이 들 때도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축복이다, 감사하다, 항상 이 삶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결혼 주제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금요일 날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임종 예배 드려드리고 또 오랫동안 앉아서 또 눈물도 닦아드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또 성도들을 데리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끝나고 밤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관예배 가서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가신 거죠. 넥타이만 겨우 갈아매고 그리고 아직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 입장에 결혼식장에 도착하신 거죠. 가보니까 결혼식은 한 2시쯤 되는데 목사님 일찍 오셨으니까 먼저 식사 좀 하세요. 그래서 식사까지 하고 그리고 식장에 가서 이제 조용히 기도로 좀 주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앞에 앉아 계신데 그만 졸음이 왔습니다. 어젯밤 어제 하루종일 장례식장에서 보내고 아침에 입관예배하고 넥타이만 갈아매고 불이 났게 달려와서 점심까지 드셨으니 졸음이 오실 수밖에 없지요. 다행인 것은 사회자가 결혼식에 따로 있어가지고 계속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려니 생각을 했지요. 이제 드디어 주례자 목사님의 주례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목사님은 전혀 눈치 못 채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깨워서 목사님 주례 시간입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나 주례자는 고 누구누구군과 고 누구누구 양의 주례에 앞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신랑 신부 얼굴 벌개지고 양가 부모님 얼굴 난처해지고 여러분처럼 키득키득 하객들은 웃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목사님은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렇게 주례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시오. 신랑은 지금부터 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신랑은 무조건 나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그래야 정말 신부가 살아날 것이오. 신부도 이제부터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그래야 그대 때문에 신랑이 살 것이오. 모름지기 부부의 행복이란 내가 죽는 데 있어. 이제 신랑 신부는 죽은 존재요. 그랬더니 그의 실수가 오히려 멋진 주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교훈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라는 것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역을 효과적으로 능력있게 감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서 그의 스승과 같은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름으로 모든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비디오 테이프 하나 구해서 보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브니 콜먼이 주연한 그 버트라는 형사가 정말로 겁이 많은 형사였고 강력 범죄 현장에는 절대로 안 나가는 형사였는데 어느 날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6개월인가 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경찰인데 그냥 시한부 인생으로 암 걸려서 죽는 것은 너무 아깝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남은 가족들 어떻게 사나.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다가 순직을 하면 보험금이 30만 달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제 순직 작전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도 범죄 현장에 겁먹고 못 나갔던 형사가 강력 범죄 현장만 골라서 다니면서 나간 거죠. 여러분 범인도요 경찰이 너무 세게 나오면 뒤로 물러나는 법입니다. 경찰도 어느 정도 무서워해야 달려드는 법인데 경찰이 너무 대스작에 나오니까 그래서 범인한테 죽기는커녕 범인을 또 잡고 그래서 훈장과 표창의 연속만 계속 이어진 거죠.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살게 되고 훈장과 승진과 표창만 계속 주어지고 그런 스토리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의 스토리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오히려 없던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엄청난 열매도 맺고요. 2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권면의 순서를 담당했던 모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만 해주셨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더 겸손한 목회자가 되었을 텐데 좀 아쉬워서 우리 강바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고 혹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만 살면 당신의 사역 현장이 날마다 능력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축복이 담긴 축사의 말씀, 의미 있는 권면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선교대회 책자 안에 보게 되면 헌신을 다짐한 헌신 서약서도 들어있고 또 믿음 약정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헌금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도 제1호 선교센터인 캄보디아의 손영기 선교센터를 세웠고 또 제2번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3번째는 바양흥그르에 그리고 또 4번째 선교센터가 곧 세워질 수 있도록 이미 그선 전체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이 깊이 있지 않은 모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전액 헌금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네 번째 선교센터가 또다시 몽골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제2침례 요한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준석 전명숙 전혜숙 선교사님, 방금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김종훈 목사님 심호하신 오산 침례교회에 파송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곳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귀한 사역을 하지만 또 다른 예배 처소가 생겨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 건축 비용이 약 6,000불 정도면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필요한 기자재가 한 4,000불, 그래서 10,000불 정도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이번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본러 지역에 우리 박승국 선교사님 이미도 그곳에 교회를 3개를 세웠는데 또 한 교회를 건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교회는 전체 건축 예산이 약 4만 6천 불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미 만 불은 헌금이 되어 있어서 3만 6천 불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약정 헌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드리는 그 믿음 약정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우리 친교실 운영으로 생겨나는 이익금은 전액 선교를 위해서 씌워지게 되는데 선교 헌신서 또는 선교 약정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아주 귀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혹여 드리지 못해도 선교 대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헌금 이야기에서 조금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굳건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대회의 첫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크게 쓰시는 이재훈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헌신의 뜻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할 여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승리하신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 생명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다른 소개가 특별히 필요 없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영적 거장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회불 트리니티 Theological Seminary에서 겸임 교수로 사역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영적인 은혜와 감동 있는 귀한 말씀 받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교회 또 특별히 세계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집회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소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와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꼭 네가 가야 되냐, 다른 사람 갈 사람 많은데 꼭 너가 가야 되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쩌면 가장 아끼는 내 자녀 그리고 나 자신이 가야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실 때 가슴에 품으셨던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과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교회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성령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나타났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순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순교할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북한 사역을 하는 지하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역자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세례 줄 때 딱 한 가지의 세례 문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침례에게는 침례 문답이겠죠?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제 27년을 지나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6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파송된 선교사는 하 목사님께서는 원래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목회의 꿈이었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 그 비전을 선포했을 때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되셨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누적 파송 선교사 숫자, 지금까지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1,450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파송 숫자. 그런데 은퇴한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역에서 돌아온 분도 계시는데 현재 실제로 활동 중인 선교사는 792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교회의 비전은 역시 그 비전을 이어가는 것이고 저는 누적 파송이 아니라 실제 활동 중인 선교사가 2,000명 선교사를 활동하는 교회, 그것이 오늘의 교회 계속되는 비전입니다. 계속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한 개교회로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돌보고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오늘의 교회를 이처럼 이끌어오신 그 목회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끌어오셨기 때문이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곧 선교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선교사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로 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죄인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Go, 가라. 교회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에클레시아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교회라고 하죠.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건 from,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고 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called 그런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중앙침례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택함을 받은 거죠. 이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러냄을 받은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come,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고 가라,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물론 가는 사람보다 보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한 가지 표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지금까지 2만 5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1대1 양육을 다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매해 첫째 주, 둘째 주일 선교 작정 헌금을 합니다. 새해를 선교 작정으로 시작을 해요. 유일한 작정 헌금이죠. 저희가 건축 헌금이나 기타 헌금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광고해서 낸 만큼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 작정만은 아주 이를 악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해 새해 신년 첫째 주일, 둘째 주일에 저희가 선교를 위해 작정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선교 헌금이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매해 10% 이상씩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은 정적으로 우리 선교 사역에만 씁니다. 일반 경상 예산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 당회와 또 사역팀에서 논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교적 비전에만 온전히 사용하는 거죠. 선교 목적 헌금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온 교회가 제일 걱정된 것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과연 이 선교 헌금이 제대로 작정되겠느냐.
그게 아주 교회의 비전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2012년 선교작정금에서 20%가량이 증가했어요. 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힘을 합쳐야 되겠다. 올해도 역시 더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작정한 금액보다 결산 금액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매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열정, 헌신. 그래서 올해도 126억이 작정됐어요. CGN TV를 위한 헌금까지 하면 약 한 167억. 모든 전적인 성도들의 선교 헌금 작정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792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전 세계의 선교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그 한 목사님의 선교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가슴 속에 새겨졌던 것이죠. 매해 아웃리치로 우리나라가 아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성도들이 평균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각 사역팀으로 함께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마지막 가장 어려웠던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투석을 하면서 한국과 또 미국에서의 투석이 제대로 몸에 적응되지가 않아서 일본에서 받는 투석이 정확하게 몸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일본을 떠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거의 유배지와 같이 그 일본을 떠날 수 없고 투석을 일주일에 세 번씩 하면서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건강에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목사님은 일본 선교를 시작했었어요. 내가 이곳에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일본 CGN TV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교계를 하나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를 다니며 러브 소나타라는 전도집회를 시작했어요. 올해 18번째가 이제 5월에 오키나와에서 열리는데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저 북해도까지 15번을 1년에 두세 차례씩 각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집회를 했어요. 동경 아레나 사이타마 그 홀에서 열릴 때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인 15,000명, 우리 한국에서 온누리 성도들이 5,000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사이타마에 모여서 전도집회를 했어요. 그중에 70% 이상은 다 불신자였어요. 일본 정부가 조사가 나왔어요. 이건 웬 문화 침략이냐. 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평균 2,00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모여서 하루는 부흥집회, 하루는 전도집회로 도시마다 다녔어요. 놀라운 것은 축소지향적 일본인이라는 그런 책에도 보였듯이 일본인들은 작은 것 좋아하고 큰 집회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 선교사님들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희는 일본 교회들과 직접 상대해서 그 집회를 준비했어요.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 부교육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손짓 발짓하며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마다 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교계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계에서 연합을 해서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놀라운 것은 일본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휩쓸고 간 그 동북 지역은 러브 소나타 집회를 우리가 계속하며 올라갔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센다이 그 지역 모든 동북 지역에 러브 소나타가 열렸던 지역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에 일본 땅에 대형 전도 집회를 허락하시는가? 저희는 생각할 때 틀림없이 그 집회에 와서 참석했던 사람 중에 쓰나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본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러모으고 있어요. 5월에 오키나와, 11월에 군마, 또 내년 4월에는 시모노세키, 계속해서 도시마다
함께 연합해서 이루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본에서의 선교사역이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열매 맺기 시작했느냐? 하용조 목사님의 건강이 가장 최악이었을 때 그 3년 동안에 일본 선교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용조 목사님이 나는 여기 치료한 곳이 아니라 선교사로 왔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사실 한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동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몸의 상태상 투석을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가서 출발을 다른 도시로 갑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그 다음날 집회를 하고 바로 출발하셔야 투석 시간에 겨우 맞을까 말까요. 한 번은 1시간 투석 시간을 트래픽 때문에 늦어져서 병원에 늦게 도착했을 때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까지 처해 있었어요. 30분 1시간을 늦으면 생명이 위독한 투석 환자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한국에도 올 수 없기에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투석을 해가며 얼굴이 부은 얼굴로 일본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어요.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어눌하게 말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일본 교계인들은 본인들이 일본인이 하용조 목사님의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3년 동안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일본 열도를 위해서 곧 도시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쓰나미가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날 때 바로 그날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차 돌아오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공항에 있을 때 지진이 났고 비행기가 뜬 직후에 지진이 덮친 거죠. 그렇게 한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한국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나는 설교하다 죽겠다라는 것이 신념이었습니다. 그분의 신념대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그냥 팍 죽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순교적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셨기에 온누리 교회가 그 순교적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대 담임 목사가 되면서 한 목사님이 얼마나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셨는지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의 꿈은 선교사를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교회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가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만나면 질문하는 세 가지죠. 첫 번째 A,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A, 우리 김장환 목사님 때 영어 자주 들으셔서 뭐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A, attendance,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냐. B, building, 얼마나 좋은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C, cash, 얼마나 헌금이 거치느냐. 이것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늘 이런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수 있지만 과연 사도행전적 교회의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기준, 제가 ABC를 만들어 봤어요. A는 뭘까요? A, apostle. 그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란 것은 apostolos에서 나와요. 그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선교사로 보냄받은 자가 몇 명이고 그곳에 살지만 선교적 각오를 가지고 사도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예요. B는 뭘까요? 뱁티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통해 침례를 받았느냐. 수평이동이 아니라 회심성장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C는 뭘까요? 셀.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이 그 교회에 있는가. 단지 1,000명이 개인적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소그룹이 100개가 있는 교회. 천지 차이인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의식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나는 사도로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내 알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드리는 자랑이 아니라 실직을 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은 몰랐지만 담임이 돼서 보니까 진짜 없어요. 알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초창기 교회를 일구었던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님으로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초창기 교회 성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12가정, 하 목사님과 개척한 12가정 성도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초창기, 여기 초창기 멤버들이 시험 받거나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황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12가정 성도들을 보면 반 이상이 다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도 새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가 어려질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명함에 새겨서 나 창립가정이요 이렇게 명함 돌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니에요. 초기 멤버들이 선교사로, 초기에 교회를 일구었던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사역자로 나가서 선교 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교회는 선교적 영성을 계속 유지하고 그 선배님들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장로님들 또한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증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를 선출할 때 이제 한 목사님이 누군지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성도들은 장로님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목회자 이름을 적어내고 장로님들은 두 명씩 본인이 원하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내고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서 추리고 추려서 29명을 추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투표로 선출해가는 거죠. 29명, 11명, 5명, 2명, 1명 그 각 단계마다 한 번도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2명을 놓고 저와 다른 목사님을 그 목사님은 저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훨씬 더 선교사 출신이고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 저와 그 목사님 두 사람을 앉혀놓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400여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제 제가 1위를 하고 그 목사님이 2위를 했어요. 사회를 보시던 임시당회장 김진웅 목사님이 자, 이 정도인데 그런데 표차가 아주 많이 나지 않았어요. 한 40여 표차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2차 투표를 이제 들여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저와 같이 후보였던 목사님이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재훈 목사를 지지하니 1차 투표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를 지지하는 분만 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지지했던 분도 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회를 보던 김진홍 목사님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박수가 나왔는데 그럼 이곳으로 끝내자는 말입니까? 다시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의 제청 없이 박수로 끝내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그 목회자님의 선교적 영성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먼저 그분을 세워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입장을 바꿔놓고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미국에 계시던 그분을 서울로 오시게 해서 제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설교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인사위원장을 맡겨드렸어요.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공동으로 목회한다 생각하고 저는 그분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 됐어요.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선교적 영성이 아니면 교회는 언제나 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오래 있던 순서대로 파워가 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오래 있던 순서대로 선교사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 그리고 이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단지 해외에 나가야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방식, 회의하는 것부터 모든 절차, 사역자를 세우는 것까지도 다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교회죠.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흩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긋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일부 빌립지사나 이런 분들이 사마리아까지 전도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도 떠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교회가 창립되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고 경배와 찬양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된 성도들은 떠나십시오. 7년 된 성도들은 떠나십시오. 그래서 떠난 분이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학교로 가시고 다 사역자로 떠난 거예요. 초기 멤버들이 많이 떠났어요. 싸워서 떠난 게 아니라 파송되어 떠난 거예요. 파송되어 떠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파송되어 떠나는 사람이 적으면 싸워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망고불별의 벼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울며 불며 미움으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떠나겠습니까? Come,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Go,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가는 교회, 떠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792명이 넘는 성도들이 절반가량이 다 오늘의 성도들이었어요. 전문인 선교사들이었어요. 교육자보다도 성도들 전문인 선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영성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한 목사님 안 계셔도 모든 사업이 질서 있게 잘 운영이 되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복음 증거요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싸움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환란이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죠. 그들에게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 환란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시작된 이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700만이 넘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왜 전 세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한인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었습니까? 그 흩어짐의 첫 번째 흩어짐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부터 일어났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평양 신학교에 있었어요. 1907년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양에 많았어요. 평양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았습니다. 이곳에도 이북에서 넘어온 그러한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그때의 북쪽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한 전체에 물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있지만 그래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 충경교회, 한경주 목사님이 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제주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남한 전체에 이 예루살렘 교회,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북쪽의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남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건 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는 평양의 성도들을, 이북의 성도들을 남한으로 흩으신 거예요. 저 제주도까지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실 나만이 복음화된 거예요. 나만이 복음화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지만 핍박을 통해 흩어졌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한국 땅에 경제가 부흥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 선교단체를 만드셨죠. I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경제를 어렵게 해서 전 세계로 많이 이민을 보냈어요. 그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때 떠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퍼져 있지만 이 지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한 민족은 있어요. 이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뭐든지 해대잖아요. 이 한인 민족의 근면성, 이 적응을 잘하는 그런 민족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IMF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한국의 교육을 어렵게 해서 교육 때문에 또 많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우리의 1.5세 2세 자녀들이 이 시대의 바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백바울, 김바울, 최바울, 장바울, 수많은 바울들이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어요. 최근에 국제로잔위원회의 총재, 국제로잔위원회의 CEO가 한인 2세가 됐어요. 마이클 오라는 일본의 나고야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30대 말의 젊은, 그 위원 중에 가장 젊은 친구예요. 그런데 로잔 대표가 한인 2세가 되었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로잔은 뭐 유엔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독교 유엔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기관이에요. 저는 앞으로 꿈을 꿔봅니다. 빌리그리엄 전도협회 회장도 한인 2세가 저는 될 수 있으라고 믿어요. 세계적인 지금 컴패션의 대표도 한국에서 맡아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 그래요.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 기관을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맡아야 될 시대가 왔어요. 유럽에는 이제 한인 2세들이 죽어가는 유럽교회를 살리려고 담임 목사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계신 거예요. 흩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흩고 계십니다. 이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가게 돼요. LA에 사역하는 어윈 맥메러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면 안 돼요.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이면 그곳이 때로 어려운 길 같고 힘든 길 같지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떠밀려서 가면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만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바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흩어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계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에게만 이란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보였다는 거예요.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말씀을 전하긴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만 전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저도 미국에서 담임 목회할 때 보니까 한인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한인들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 멀리 남미로 유럽으로 선교를 가지만 자기 옆에 사는 남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한인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갈대 교회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새롭게 된 예배당에는 밥을 짓지 못하게. 왜? 많은 한인 교회들이 밥 먹고 거기 와서 김치 먹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요즘 뭐 밥 못 먹는 그런 교민사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한식으로 밥을 계속 먹다 보면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타인종들이 냄새난다고 오진 않아요. 한인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은 한인이라는 타이틀을 깨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앙침례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미 베트남, 또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중국 이렇게 여러 인종의 언어의 예배들을 함께 품는 교회,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예요. 오늘의 교회도 초창기부터 많은 언어권 예배를 섬기고 지금도 있지만은 안산 M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100만이 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다인종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아마 수원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한국은 다인종 사회입니다. 대비해야 돼요. 멀티 에스닉 사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이 더 확산될 겁니다. 이제는 한인만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배타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조금만 피부색이 달라도, 조금만 달라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다른 민족을 깔보는지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습니까? 유대인만 보인 거예요. 이것이 한계였던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어떻게 갑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몽골 파송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취집 편집된 걸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언어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닌데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예배 가운데 설교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에 저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지금 선교사로 가서 언어 배우라 그러면 힘들 텐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면 언어가 짧아서 복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죠? 더 정확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어 수가 짧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단어들, 그 순수한 단어들만 가지고 전해도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요. 불필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순수한 복음의 단어들만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고 암기하고 연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내 언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언어와 문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그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소수의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의 성도들, 이 무명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각 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사도들에게 방언이 맺고 그들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그 땅에 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성령께서 이미 퍼뜨리셨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가는 곳에 먼저 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헬라권에서 자란 1.5세, 2세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해외 유학 보내고 또 이곳에서도 영어로 잘하고 왜 언어를 교육하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복음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소수의 몇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소수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파하는 것이고 회심의 역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두 가지예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손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작은 물건 하나도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며 동시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핀셋과 같은 손이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몇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20명을 넘어뜨린 거예요. 1대 10을 감당한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을 다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법칙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주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잘못 알려진 성경 상식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데 개척자는 바나바가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미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목양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심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도의 가르침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교제가 충만한 교회예요. 지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건강하게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흩어지지 않으면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일으키세요. 성령의 바람과 함께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임과 동시에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정적 교회는 이 두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델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모델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교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제 선교대회를 통해서 중앙침례교회가 더욱더 안디옥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런 세계 선교대회를 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선교, 전도 이런 단어를 붙이면 거의 안 옵니다. 사람들 와도 의무적으로 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계 열방을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과 구제와 나눔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중앙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까지 이뤘던 것처럼 모범이 되며 세계 선교의 모범이 되며 세계 침례교회 모범이 되며 세계 교회 역사에 귀하게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중앙 침례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며 한국교회의 긍지가 되며 민족의 소망이 되며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앙침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안디옥교회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선교대회가 마지막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와 간증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와 헌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적 교회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라는 생각도 좀 드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큰 교회예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우물 안에 있다 하는 생각도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귀한 도전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파송되어 떠나는 사람이 적어서 머무르는 사람들, 정체된 사람들 까닭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분다는 말씀이 제게 아주 뼈저리게 와닿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7년 된 사람 떠나면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를 그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떠날 수 있는가, 사실 떠나려고 해도 떠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년 새해 두 주일 선교를 위한 귀한 헌신과 드림에 작정하는 시간이요. 오늘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우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헌신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00% 아니 200%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재훈 목사님을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꼭 보내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의 한 시간의 말씀만으로도 이미 선교대회는 성황리에 맞춰질 수 있다는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지만 저희들은 선교대회로 성찬식은 그저께 성금요일날 저희들이 하였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성찬식 없이 선교대회 일정만 그대로 진행하고 내일 저녁에는 이용규 선교사님, 전에도 우리 교회 다녀가시지만 하버드 출신으로 몽골에서 그의 삶을 다 내려놓아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셔서 귀한 도전을 주셨던 분입니다. 모레 저녁에는 부산에 있는 홍민기 목사님,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님,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청 경기 이남에서는 가장 선교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가 호산나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할렐루야 교회의 김승우 목사님,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좀처럼 이렇게 참 모시기 힘든 그러나 중앙교회의 사역에 아주 꼭 맞는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도 빠짐없이 꼭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무기력은 어디에 있을까? 순교적인 각오와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왜 순교적인 각오와 삶을 살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던진 사람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이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철저한 헌신과 드림 없이 성경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 전 헌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신과 드림의 각오와 결심이 이런 일을 이루어낸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으면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두고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각오하는 새롭게 다짐하는 결심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진 것 결코 크고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큰 부자처럼 많은 돈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이라도 성별하여 믿음 약증으로 드리겠다고 또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작심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파송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여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떠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흩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갖는 우리 교회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겼지만 아직도 실천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지 못하지만 주님 보내는 그 일에 내가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연하여 기도함으로 보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영혼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하용주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에게도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다짐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조용히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육신이 약해도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복음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교만큼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보통의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학교를 세워 믿음의 가치관을 심는 교육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여러 유관기관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센터도
장애인 복지센터도 버드네 복지관도 양로원도 요양원도 수많은 기관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나누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1년에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곳을 통하여 집행됩니다. 저는 그 집행에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 세워지는 대회 위에 세워질 선교센터 또 교회들 예배당들 그 일이 불같이 더 확산되고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림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들여 무릎을 연할 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쏟을 때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젊은 시간들 내 청춘을 드릴 때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물질을 드릴 때 이 일이 확대될 것입니다. 저도 좀처럼 헌금을 강조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큼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것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가? 시간 조금 드릴 수 있는가? 내 건강 조금 드릴 수 있는가? 내 물질 조금 드릴 수 있는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지만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도 성경 속에 그 건강한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처럼 모범이 되었던 그런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성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마음들이 우리 교회도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제15차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의 일생을 두고 놀라운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 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71장 찬송하고 마지막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등곡시 거들자가 걷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들까 내가 어찌 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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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숲을 내수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나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들이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가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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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스플레이스가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오늘 안수받으신 강바터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때 안 묻은 새 목사님 브랜뉴 목사님입니다. 브랜뉴 목사님 강바터 목사님 제가 잠깐 소개를 잊었었는데요. 1981년 12월 6일이 그의 생일이시고 아내는 은으르졸 30세가 되셨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8살 들금 작은 아들은
16살 아마르테 왕, 아마 몽골 나이 까닭에 한국 나이로는 9살, 7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 연합신학교 신학사를 공부하셨고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대학원 가정학 석사를 공부했고 현재는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인적자원학을 공부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시온교회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 입교하였고 97년도 시온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1998년 시온교회 전도사로 임명받은 후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2년 전 우리 교회 정현훈 선교센터에서 빛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밭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대회 첫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하신 사랑과 선거를 이루어 가신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로 인답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몽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